안녕하세요. 구독자 만명 되면 약속대로 이벤트를 해야 돼서 일부러 그 시기 좀 늦춰보겠다고 최근 두 달간 열심히 영상 안 올린 도그워치입니다. 솔직히 티난 거 인정. 어떻게 좀 구독자 숫자 좀 지금 상태로 동결 안 될. 여러분, 그냥 시계를 좋아하는 40대 일반인으로서 이 시계는 진짜 인정. 협찬이나 광고 아니고요. 제작 지원 받은 거 없고 할인 코드 하나 받은 것도 없고요. 도그워치 존재도 모르는 회사일 텐데 영상 보시고 이 시계보다 가성비 좋은 시계 알고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그런 시계가 있기는 한지. 일단 세이코 오리엔트 시티즌 타임엑스는 도저히 경쟁도 안 될 것 같고요. 어설픈 다이버 만든다고 애쓰시는 오마주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이건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316L 스댄 케이스, 농협 무브의 시스루 케이스백, 다이버 300 스펙의 헬륨가스 방출 밸브, 양면 무반사 코팅 사파이어 글래스의 세라믹 베젤, 여기까지만 해도 20만원이라고 하면 딱히 깔게 없는데 인정. 근데 가격은 $149.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제가 작년에 딥블루 시계를 두 번 리뷰했었는데 1000m 방수 다이버 모델과 지금 보고 계신 300m 다이버 모델입니다. 지금까지도 만족도가 높은 시계이고 사용을 하면서도 꽤나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야광 성능만큼은 뭐 말해 뭐합니까? 영상을 올린 뒤에도 댓글과 이메일로 구매하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원하시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판매자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암튼 영상 올라간 뒤로 얼마 안 돼서 품절이 되었는데 신형 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순전히 그냥 제가 수집하려고 추가로 산 건데 그것도 그냥 홈페이지 정가 $249. 근데 구매하고 다음날 이메일로 할인 코드를 보내주더라고요. 이 새끼 시계도 도착 안 했는데 40%를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블루 코드만 결제 단계에서 입력하면 40% 할인되어 $149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관세니 배송비니 뭐 넉넉하게 포함해도 25만원을 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절대 제 영상 보시고 따라 구매하지 좀 마시고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저는 광고를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혹시나 지난번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40% 할인 코드가 있다고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요. 할인 코드가 내일 당장 적용이 안 될 수도, 다음 주나 뭐 다음 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거니 제발 부디 저한테 불평을 안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 저는 동일한 화이트 플룸의 모델을 구입하였는데 구형과 신형 차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이스 40mm에 두께 15mm 동일하고요. NH35 무브의 시스루백, 300m 다이버 스펙, 헬륨 방출 밸브 동일하고요. 양면 무반사 코팅, 사파이어 글래스 모두 동일하고요. 백플레이가 전혀 없는 견고한 베젤도 동일한데 인서트가 알루미늄에서 세라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개를 놓고 보면 확실히 좀 신형이 세라믹 특유의 블링블링한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서트에도 야광 도료가 추가로 도포된 게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고, 다이얼을 보면 하단에 다이버 1000, 2라고 신형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 밖에 에나멜 소재의 다이얼과 곧 보시겠지만 슈퍼 루미노바 야광 도료가 아낌없이 그냥 아주 떡칠이 되어 있는 이 시계의 차별점, 특장점적인 부분도 동일합니다. 베젤 소재와 야광 도료가 더 추가되었는데 가격을 올리기는 커녕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는 부분은 뭐 나름 칭찬하고 싶네요. 참고로 요놈은 제 주변 지인이 배송비 좀 아껴보시겠다고 제거 주문할 때 끼워넣기 한 오렌지 다이얼 모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스펙과 만듦새만 보아도 대부분의 가성비가 좋다고 주장하는 평균적인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바로 나가리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유독 야광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딥블루는 역시나 이건 뭐 그냥 야광에 사활을 건 뭐 그런 느낌이네요.
노란 계열 슈퍼 루미노바는 실물로는 저도 처음입니다. 밝기도 밝고 지속시간도 평균 이상입니다. 레알로 실전 다이버에게 쓰이겠다는 뭐 강력한 의지가 보이네요. 저는 화이트 신형을 주문하면서 추가로 풀룸의 스트랩을 구매했는데 다른 건 솔직히 별 감흥 없고 야광만큼은 진짜 총평입니다. 결론은 뭐 그냥 추천. 아니 뭐 20만원짜리 시계 사는데 이 정도 스펙의 야광이면 뭐 제 아무리 시계 수집하는 저라고 뭐 추천 안 하기가 힘든 거 아닌가요? 아 다시 정신 좀 차리고 중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부러 시계 받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 설레임과 감흥을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물론 뭐 몇 달 지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 구입한 구형 모델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게 힌트일 것 같네요. 앞으로도 보여드릴 시계가 워낙 많으니까 제발 얼떨결에 저따라 구입하지 마시고요. 전부터 구매하고 싶어 안달나신 분들만 40% 행사 중이니까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어느덧 여러분의 도움으로 구독자 만 명이 다가왔는데 진짜 신기하죠? 이건 생각 못했는데 진짜? 그래도 좀 가장 도그워치다운 시계를 찍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딥블루 다이버 첫 모델을 구입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드디어 이벤트의 날이 진심 오는 건가.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